제너시스 BBQ가 자메이카 소떡 맛나 치킨을 내놓고 Z세대인 10대 집중 공략에 나섭니다. 이번 신제품은 황금 올리브 특유의 바삭함에 이국적인 캐리비안풍 저크 소스를 조화시켜 알싸한 매콤함과 짭조름함이 특징인데요. 10대, 20대 BBQ 고객의 인기 메뉴가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와 소떡소떡인 점에 착안한 맞춤형 기획 상품입니다. Z세대를 공략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도 펼치는데요. 최근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을 활용해 지난 2006년 신에라 씨가 부른 BBQ CM송을 레게 버전으로 새롭게 제작하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습니다. Z세대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Z세대와 소통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신제품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광고 중심의 ATL 마케팅이 아니고 360도 바이럴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타깃으로 10대를 설정한 것에 대해 BBQ는 가정에서 메뉴 선택권을 갖는 것이 주로 10대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20대에서 30대까지 고객대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 소비자들에게도 자메이카 저크소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만큼 이 제품을 해외에서도 출시해 글로벌 성장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유럽, 많은 아시아 쪽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만 해도 지금 거의 올해 1000억 가까이 매출이 올리게 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만 보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글로벌 이런 식으로 구분 짓지 않고 한국에서 잘하는 게 또 글로벌에서 잘한 거라고 믿고요. 저희 또 BBQ가 현재 글로벌로 가고 있다. 글로벌에 맞춰 있다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BBQ는 치킨 기업 중에서도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중 한 곳인데요. 앞서 웹 예능 콘텐츠 네고왕을 활용해 호감 이미지를 높이는가 하면 자사 앱을 활용한 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Z세대 소비자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생한 신제품과 마케팅이 이번에도 10대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